이제 아닐까요? 그래야지. 상감마마. 들 필요 없다 하거라. 아마마마, 제발. 아니, 당장 들라 하라. 네가 역적을 두드렸다는 게 사실이냐?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온지. 네가 나주에서 사건을 일으킨 역적 윤지와 연관된 이광자 조태구의 관직을 추탈하는 것에 반대했다는 것이 사실이랬다? 아바마마, 그들은 이미 몇십 년 전에 죽은 자들이옵니다. 죽은 자들이 어찌 이번 역모 사건과 관련 있게 싸웁니까? 내가 괜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게냐? 그게 아니오라. 어찌하오리까? 너는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광자는 아바마마께서 즉위하시던 해에 수많은 사화의 원인인 당쟁을 근절코자 대탕평책의 일환으로 영의정에 앉힌 인사이었고, 조태구는 신임 사화의 원흉으로 몰려 관작이 추탈되었다가 아바마마의 대탕평책의 일환으로 소론을 등용하셨을 때 다시 관작을 회복시킨 인사이옵니다. 그러기에 해결책을 묻고 있지 않느냐? 이광자는 15년 전에 박동중 등이 호역한 죄를 들어 탄핵하자 울분 끝에 단식하다가 죽은 인사이었고, 조태구는 벌써 32년 전에 순명한 인사이옵니다. 바로 그것이다. 이미 몇십 년 전에 죽은 자들이 어찌 이번 영모에 관여할 수 있겠느냐?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옵니다. 그 자들이 그때부터 불온한 사상을 퍼뜨리고 우리 조정을 능멸하였기에 이번 영모 사건이 일어난 것이옵니다. 그 자들의 관작을 당장 추탈하여 다시는 영모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옵니다. 맞사옵니다. 당장 그 자들의 관작을 추탈하는 것이 옳사옵니다. 당장 그 자들의 관작을 추탈하소서. 내 그대들에게 묻겠소. 몇십 년 뒤에 그대들은 누군가 모르는 영모 사건에 그대들이 연관됐다고 주청해서 그대들의 관작을 추탈하고자 한다면 그대들은 그를 어찌 받아들이겠소? 몇십 년 전에 죽었다는 이유로 그 자들의 죄가 없단 말이냐? 이번 영모 사건의 주모자인 윤지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모두 이광자와 조태구는 생각조차 안 해본 인물이라 하였사옵니다. 아무런 연관도 없는 자들에게 죄를 묻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사료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거든 내 당장 너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이니 네 멋대로 한번 해보거라. 아바마마, 제발 양위의 뜻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전하. 어서 물러거라. 니들이 세자와 작당하고 내가 죽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구나. 천부당 만부당하옵니다. 전하께서 강건하신데 어찌 양해하신다고 소신들을 겁박하시는 것이옵니까? 저런 처죽을 놈들이 있나? 전하께서 세자에게 내리신 대리청정을 거두시고 직접 국사를 돌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되옵니다. 전하, 직접 국사를 돌보시옵소서. 전하, 직접 국사를 돌보시옵소서. 니들이 내가 죽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구나. 내 나이 벌써 예순을 넘어 국사를 돌보기엔 체력이 고갈돼 있다. 게다가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긴 지 벌써 12회니라. 이제 세자가 직접 국사를 돌보는 것이 합당하다. 제가 어찌 불충한 소자가 죽겠나이다. 소자가 불충하여 아마마마의 심기를 어지럽혀 싸우니 소자가 죽겠나이다. 멋질 하느냐? 당장 말리지 않고. 소자가 죽겠나이다.
세자 전하, 제발 소정하시옵소서. 국사는 계속 세자가 대리청청할 것이다. 세자 전하, 그만하시옵소서. 세자 전하, 어찌 이리도 무모하십니까? 이놈, 차라리 죽고 싶소. 이 무거운 짐 그만 벗고 싶소. 차라리 사가에서 태어나셨더라면, 그러면 참으로 다정다감하고 사모의 정이 많으신 분이라 우리 모두 행복했을 겁니다.